파프리카 발효 식초, 황세란 유인균. 재료, 파프리카 1.5kg, 원당 270g, 유인균 6g, 천일염 1작은 술, 생수 약간. 만들기 1. 파프리카를 깨끗하게 씻어서 유인균 활성액에 20분 정도 담갔다가 헹군다. 2. 1회 파프리카를 갈기 좋게 썰어 믹서에 넣고 생수를 약간 부어 곱게 갈아준다. 3. 2회 원당과 천일염을 넣고 한 번 더 믹서한 후 발효 유리병에 담고 유인균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파프리카 식초 발효 시작. 4. 30섭씨 37도의 온도에서 20일에서 30일 정도 알코올 발효한다.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기간이 더 걸린다. 술과 건더기 분리. 5. 완전한 파프리카주가 되었을 때 술과 건더기를 분리한다. 쓴맛이 나는 술이 된 것을 꼭 확인한다. 식초 발효 덮개 교체. 6. 분리한 술이 든 발효 주병을 공기가 통하는 식초 덮개로 교체하고 매일 저어주면서 공기를 주입한다. 7. 알코올이 증발되고 술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신맛이 나기 시작하면 식초로 익어간다. 상식. 식초가 되기 위해서는 알코올이 증발되어야 하는데 점점 맛이 싱거워지고 밋밋하다. 이때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므로 특별히 관리를 잘해야 한다. 파프리카 음료에 파프리카 식초 타먹기. 파프리카 식초가 완성되면 음료로 만들어 먹는다. 장건강을 생각하는 황세란 유인균. 행복한 발효 세상.